LA 한인타운 부근 빈 주택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평소 노숙자들이 거주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노숙자들끼리 돈을 갈취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민우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검게 불에 그을렸습니다.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 판자들. LA 한인타운 부근에 비어있는 주택에서 오늘 새벽 1시쯤 불이 나 2층 모두를 태웠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노숙자들이 그동안 빈집에 침입해 거주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I move the homeless, 3-5 homeless every day. Yes, you move it, the homeless come in maybe in the afternoon, every night, the homeless come in. 평소 노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질러 이웃들은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마약을 자주 흡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많이 안 좋은 일들을 하죠. 그 안에서 이제 뭐 마약도 팔고 거기서 쟤네들끼리 또 렌트까지 놔요. 더구나 먼저 살기 시작한 노숙자가 다른 노숙자들에게 돈까지 갈취하고 싸웠다고 이웃들은 전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뭐 돌도 집어던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망치로 던지기도 하고 별짓을 좀 하죠. 철거를 앞두고 비어있는 주택들이 노숙자 범죄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